자, 여러분들 중고차 중에 진짜 인기 없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외관 색깔 은색이에요. 키로수 20만 키로 넘고 안에 하우스까지 먹은 차. 자, 게다가 옵션도 깡통.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폐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차는 여러분들 안 팔리니까 사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이거에 다 정반대급, 정말 인기 끝판왕인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한번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녀석은 일단 페이스리프트가 거쳤고요. 외관 컬러가 화이트 앤 실내 탄 시트 올렸고요. 게다가 등급은 HSE 럭셔리 등급. 최상위 등급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의 등급은 보셔야 중고차로 인기 매물 샀다. 예. 남들도 이런 차를 다 좋아한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에 반해 오늘 키로수도요, 정말 짧습니다. 8만 키로대 디스커버리 스포츠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2016년 12월 30일. 와, 마지막 날 등록을 했네요. 의미 있는 날입니다. 17년식 버전이고요. 주행거리는 이제 8만 2천 키로로요. 정말 부담 없는 키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일류에서는 누유도 없고 사고 이력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HSE 럭셔리 등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후반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시면요, 얘기해 보세요. 예. 최고의 조합을 갖춘 디스커버리입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중고차 구입하실 때 진짜 꿀팁 하나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차량 사시면 됩니다. 예, 자, 사고 이력 보셨을 때 완전 무사고, 컬러를 보셔도 화이트 앤 브라운, 키로수를 보셔도 8만 키로대 짧은 키로수, 등급을 보셔도 HSE 럭셔리. 뭐 하나 깔 게 없고요. 내가 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가격일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 사실 얘가 거의 6천만 원 후반대 출고한 이 프리미엄급 SUV란 말이죠. 오늘은요, 금액이 얼마에 나왔냐?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금액 자체가 1,890만 원입니다. 1,890만 원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저렴하고요. 어떻게 보면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더 저렴합니다. 수입산 SUV 중에 감가 제대로 먹고요. 게다가 패밀리 SUV를 사기 굉장히 좀 좋은 모델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디스커버리 스포츠 인기 끝판왕인 프로필로 지금부터 전면부. 자, 모습 보여주시면 이제 여러분들 중고차 좀 고르실 때 순위를 좀 매기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옵션인 것 같아요. 예, 옵션. 그래서 옵션 깡통인 차들 진짜 안 팔려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색상. 예, 요즘에는 이제 실내 색상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 컬러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내 색상을 탄이나 브라운이나 베이지 요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 중고차 선택하실 때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고 유무 같은 것들이죠. 근데 사고 유무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은 아래쪽에 하우스나 저는 패널의 판금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보는데 하우스까지 먹었다 이제 이래버리면 저는 고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리를 잘 했는지, 주행 테스트 드라이빙 해봤을 때 결격 사유가 없는지 좀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가격이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 자체는요, 사실 이 한 네다섯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빠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을 메인 이벤트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헤드라이트는 자 기본 보시면은요, 다 순정 LED로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안개등 그리고 전방 센서, 워셔액까지 다 올라가져 있는 부분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스커버리 차량 중에서 이제 이 스포츠 모델은요, 실내 공간이 좀 잘 나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산 뭐 독일 차량들을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뒷좌석 공간이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도 잘 나와주고 위쪽에 이제 개방형은 아니지만 글라스 문루프가 또 올라가면서 아주 시야감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게다가 또한 이 페이스리프트가 거쳤기 때문에 실내 디스플레이 부분도 완전 신형으로 좀 더 널찍하게 좀 개선이 되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등급 자체가 HSE 럭셔리에 적용되는 아주 휠 그리고 타이어도 잔여량이 한 40-50% 정도 남아있다라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 상태를 보여주셔도
이제 영국 차량의 진짜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시트의 재질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 신차 가죽 냄새가 아직도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굉장히 좀 향기롭고 그리고 사운드 메르디안 사운드라 그래가지고 아주 프리미엄급 사운드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도 이제 이렇게 HS 전용 휠 아주 좀 스타일리시하게 올라가져 있는 부분 확인해 봐 주시고요. 야,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이렇게 진짜 싸졌나요? 예. 뭐 우리 새로운 PD님이잖아요, 그죠?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혹시 디스커버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너무 비싼 차여서 사기 어려웠는데 네. 제 캐스퍼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친구들이 이런 차를 몰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야, 너 성공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나이가? 26입니다.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26살에 만약에 이 차를 타고 나오면은 사실 말도 안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 지금 사회 초년생 분들이 어떤 차를 사요? 경차나 혹은 중고차 뭐 아반떼 소나타급을 살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사실 캐스퍼가 가격이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고긴 하지만 얘가 오늘 1,890이에요. 신차 출고 금액은 거의 한 3배 정도에 육박했고요. 게다가 오늘 이 차량은 결격 사유가 전혀 1도 없는 모델. 중고차 평가로 봤을 때 별점을 주게 되면 얘는 거의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있어요. 얘가 키로수가 한 14만, 15만 이랬으면 점수가 8점.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은 한 6점. 실내가 블랙이었다. 한 5점. 게다가 등급이 뭐 SE등급이다. 3점. 계속 내려가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얘가 한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만약에 그랬는데도 만약에 1000만 원 중반대다. 안 사죠, 여러분들. 그런 차는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 올라가져 있고요. 뒷좌석에 6대4 폴딩. 그리고 자, 아래쪽 보여주시면 스페어 타이어까지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굉장히 좀 넓게 올라가져 있고 전동 트렁크. 자, 물론 뭐 제가 사회 초년생에게 이 차 사라 이렇게 추천드린 건 아니지만요. 수입산으로 키로수 짧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혹시 내가 기다렸다 하셨던 분들 오늘 이 차량 주목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890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개선된 디스플레이, 실내 브라운 컬러 그리고 옵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메모리 기능 1, 2, 3단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기능 메리디안 사운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어 쪽에는 이렇게 디스커버리라는 네이밍도 하나 올라가져 있습니다. 핸들 보여주시면은요,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기능 열선 핸들, 왼쪽에는 블루투스 기능 이렇게 메뉴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주행 거리가 여러분들 8만 킬로대 정말 좋습니다. 부담 없는 키로수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보여주시면 개방형 타입은 아닙니다. 이렇게 문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구형은 여러분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의 한 뼘 정도가 더 개선이 됐죠. 그래서 시안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능도 아주 선명하게 개선이 됐다라는 점 한 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어컨 버튼 그리고 양쪽에 열선 기능 에어컨 버튼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되고요. 에코 버튼 그리고 VDC 기능 랜드로버만이 갖고 있는 이제 주행 타입 눈길 빗길 오프로드 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고요. 아래쪽은 다이얼 기아 노브는 다이얼식으로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차키는 또 센스 있게 두 개까지도 다 안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이 차량의 평점은 약 9.5점 이상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외관에 기싸는 없고요. 실내 상태도 너무 좋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요. 정말 놓치면 아쉬울 디스커버리 스포츠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미엄급 디스커버리 스포츠 함께 했고요. 1,890만원입니다. 그 밖에 매물은 저희 대표 홈페이지 대표 번호 이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